그 인자하심이 그립습니다. 봄 기운은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새 생명의 싹을 틔웁니다. 차가운 냉기를 밀어내는 봄날의 햇살 같은 포근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빛, 휘, 베풀, 선.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그 아호처럼 베푸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주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온기가 전해지고 훈훈한 사랑에 녹아들게 됩니다. 신앙인의 섬김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도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 가난한 자, 없는 자 너 멸시하고 밥 달라고 할 때 대문도 열어주지 않고 넌 못 들은 척했지? 내가 2년 이상 기도했지만 나는 외면한 것은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배불리 먹습니다. 반찬 입고 없고 안에 그럼 거지가 문 열어 다리면서 두드리고 밥 따라갈 때 듣었습니까? 문 열어 줬습니까? 주님 친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굶고 헐고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희 날 도와주느냐? 주님 제자가 성자님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언제 이겼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하자는 것이 내게 하지 않았다. 그게 벙글벙이 떠올라요. 난생 처음 서울 구경. 일찍부터 박윤식 목사님은 그늘진 곳을 보살피고 어려운 분들의 고달픔을 달래주셨습니다. 1980년대 노량진 시절 교회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전라북도 장수군 장안산으로 구국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하산할 때마다 박 목사님은 마을 사람들과 친분을 나누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껏 도우셨습니다. 여기에 잔잔한 감동이 더해집니다. 괴목부락 어르신들의 평생 소원이 서울 구경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농사일로 흙과 씨름하며 힘겹게 일하느라 일평생 산간벽지에 묻혀 사셨던 분들입니다. 박 목사님은 이분들의 사연을 안타까워하시며 연로하신 농촌 어르신 43분을 초청하였습니다. 시골 노인들은 따뜻하고 너그러운 환영에 고마워하며 생전 처음 남산타워를 비롯한 서울 시내 구경에 어린애같이 즐거워하였습니다. 박 목사님은 일정 내내 진실한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참여한 어르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말로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보니 예수를 믿는 게 좋겠다는 뒷얘기와 함께 고향에 가면 교회에 다녀야겠다고 말씀하시며 떠나셨습니다. 변함없는 위로와 격려. 박 목사님이 남다른 애정을 전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한때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원로 가수들입니다. 나라 전체가 어두웠던 시절 노래로 국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었던 가수들이 빛바랜 사진처럼 젊음은 흐려지고
인기는 퇴색되어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박 목사님은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원로 가수들을 드러내지 않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몰래 지원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직접 만나 대접하시며 건강을 염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때 허무함은 소망으로 채워지고 차가운 가슴은 훈훈한 정으로 보듬어집니다. 박 목사님을 아버님처럼 친근히 여기셨던 분들이 오직 원로 목사님만이 잊혀진 원로 가수들을 찾아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다고 추억합니다. 참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의 삶이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 여기 계시는 선배 원로 가수 여러분들은 백성들의 그 어려움 한숨을 대신해주고 나라의 아픔을 또한 대신하면서 노래로서 이 나라를 궁극했습니다. 또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또 세워줬습니다. 붙잡아 줬습니다. 이랑을 볼 때 전 무릎 숙여 진심으로 뜨겁게 제가 존경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시 원할 때까지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6.25 전쟁 때입니다. 덕유산 전투에서 국군이 전멸하다시피 하여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패잔병 신세로 큰 타격을 입은 데다 이틀을 꼬박 굶어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깊은 그 산골에서 내려오는데요. 조그만 오두막 집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부엌하고 집하고 같아요. 근데 밥을 이틀 굶었습니다, 제가. 조심히 살펴서 가니까 아주 가난해요. 애 둘 옷 입은 걸 보니까 아주 나름하고. 그래서 먹을 것 좀 했더니 날 쳐다보니 그분이 그 당시에 40 가까이 됐을 거예요. 앉아 계셔. 난 그래서 인민군한테 신고를 한 줄 알고 총에다가 실탄을 장전하고 나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범인데요. 구멍 뚫어진 망대를 가지고 나가요. 그랬더니 그 버섯 조그만 거 하고 나가다가 그냥 된장국에다 끓여서 나 한 점만 밥을 주는데 밥그릇에 차지 않고 10분지 팔 정도 순 깡보리 밥.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반도 못 먹다가 애 보니까 애가 둘이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뭐 조그만 그렇게 밥을 3분지 1초 먹었을 거예요. 그 내놓으니까 애 둘이 그냥 뭐 속대만으로 늑대같이 달라붙어요. 먹는 거 보고 야. 그 나올 때 제가 평생 신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일곱 번 찾았습니다. 그 세 번 운동하면서 길이 다 안 나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신세 다 가봤는데 그 어려울 때 밥을 이틀 굶었어요. 그런데 아주 가난해요. 그때 느낌이 내가 부자되면은 이 집에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만 먹고 나오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이 신세 잊지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 손으로 들뜨더라고요. 그 집에 때거리도 없어. 그 나 때문에 그걸 준 것 같아요. 이제는 나누겠습니다. 박윤식 목사님은 성도의 신앙 인격이 연그러가도록 언제나 본을 보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성도들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살피고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거저 나누고 베푸는 삶은 서로의 가슴 속에 사랑의 온도를 높이고 메말라가는 신앙 양심이 건강하게 호흡하도록 숨결을 넣어줄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이 따스한 햇살이 되어 냉랭한 마음을 녹이고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길 소망합니다. 지금껏 받기만 했던 사랑, 이제는 나누겠습니다.